오늘도 언제나처럼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본부장님, 저 오늘 본부장님 그 주제 중에 하나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를요? 예, 하나 한 꼭지 알 것 같습니다. 맞추지 못하실 것 같은데. S&P 몇 번째 사상 최고가냐? 뭐 40, 51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최근에 이제 워낙 테슬라 같은 기업들 실적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예. 없습니다. 사실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56번째 사상 최고치를 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예. S&P 500이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2013년 기록 62번을 넘어가느냐 올해. 아, 뭐 예. 가뿐하게 넘지 않겠습니까? 가뿐하게요? 6번밖에 안 넘었는데. 네, 그렇죠. 빨리 본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조금 뭐 멀어 보이니까 좀 아니, 겸손하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준비한 주제를 좀 보기 전에 오늘도 선물이 올라갑니다. 뭐 그렇죠.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네, 선물이 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오늘 실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겁이 없습니다. 다 잘 나올 거로 좀 예상하시면서 장이 좋아,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워낙 너무 좋아지는 그런 모습 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를 좀 볼 건데요. 테슬라 소식에 묻혀있는 소매점 관련 중요한 기사가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애플의 개인정보 변경에 따른 페이스북의 매출 영향은 이라는 제목을 했고요. 가로치고 페이스북의 문제는 애플이 아니라 애들이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애들이요? 애들이 안 하나요? 애들이. 근데 혹시 저 애들이 맞습니까? 예. 여입니까 혹시? 얘들이 아니라 그 여기서 말하는 애들이 키드. 예, 키즈죠. 키즈. 키즈니까 애들 맞죠? 네, 오타가 없는 거죠. 예. 네.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알겠습니다. 말입니다. 애플 예, 예. 뭐 하는데 애플보다는 애들이 더 중요한데. 아직 애들이 페이스북을 안 하나요? 혹시 그 이런 거죠. 뭐 혹시 이제 딱 들어왔는데 아들이 딱 눈에 띕니다. 네. 친구를 신청하면 바로 나가 버립니다. 아들한테요? 아들한테 친구 신청하게 되면 나가버려요. 예. 아니, 좀 사이 좋게 지내시죠? 아니, 예. 제 얘기가 아니고 예,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하고는 뭔가 이렇게 좀 격차가 있다 보니까 네. 싫어하고 또 내가 하는 행동을 같이 공유하는데 상당히 좀 찜찜한 것처럼 보여져갖고 안 합니다. 안 하고 예, 예. 실제 이제 페이스북보다는 스냅챗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거 있다고 좀 아버지를 피해서 다른 거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아 인스타는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은 거의 안 하는 걸로 보이니까 사실 그게 더 문제라고 예. 보니까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타까운 기업이 하나 있는데 페이스북이 어제자로 이제 테슬라에 밀리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시가총액이 밀렸습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테슬라가 1조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시총 5위에 등극하는 그런 모습 차이가 많이 났네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9,267억 달러로 약간 처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예. 테슬라 매출의 2.5배입니다. 페이스북이. 네. 근데 왜 주가는 왜 이렇습니까? 약간 아쉬운 그런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익도 역시 테슬라가 테슬라 순익이 9배로 보여진 게 페이스북인데 역시 이것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시총상 밀려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테슬라의 강세가 왜 그러냐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쨌거나 지금의 차량 만드는 거 뭐 이익 매출을 갖고 따진다고 그러면 이렇게 못 가죠. 네. 못 가는데 늘 얘기하지만 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 또 보험 사업에 대한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좀 기대감은 큰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약간 좀 과도하지만 어쨌거나 페이스북 이긴 모습 보였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과 똑같이 상세를 보였다.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약간 이제 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상품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테슬라가 워낙 탕탕 튀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 그러면 무거워지고 있는 그런 종목보다는 가볍게 올라갈 종목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은 선택하고 계신데 어쨌거나 한국에서 지금 약 13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다 축하드립니다. 아, 1조 벌었습니다. 12% 올랐으니까. 그렇죠. 네, 하루 아침에 대한민국 1조 벌었죠.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 아침에도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테슬라 갖고 있을 걸, 네. 살 걸,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뭐 전 지금 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해도 늦지 않을, 네,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약간 조정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천을 깨고 내려가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 하락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충분히 할 만한 종목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페이스 실적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아침에 보시면 일단 EPS는 BTS입니다. 3센트 BTS죠. 근데 매출과 월간 활성 사용자는 미스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지금 미스했더라고요. 약간 미스하는 예.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러면 주가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빠지잖아요. 예, 빠지는데 예.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예. 제가 아침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증가했고요. 이익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넘어가면 되고요. 사실 최근에 많이 빠진 게 약간 일조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2번, 예, 2번이 중요합니다. 예. 3번 메타버스에 주력한다는 기대감도 약간의 기대감이 있는 게 아쉽고요. 4번이 주요한데요. 갑자기 자사주매 500억 달러 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줘서 네. 돌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주가 좀 밀리니까 예, 약간 예. 밀릴 때 딱 쏘니까 탁 튀면서 올라갔는데 네. 이거보다는 5번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5번이 많은 분들 아마 염려했던 애플의 개인정보 변경에 의한 매출 감소가 미미할 걸로 발표했습니다. 미미할 걸로. 월가 예상치는 348억 달러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사 측은 340억 달러까지 해서 상단을 치게 된다면 약 8억 달러밖에 그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그러면 월가에 제시한 매출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어떻게 페이스북이 iOS에서 뭔가 광고가 제대로 안 돌아갈 건데 이렇게 높게 잡았나 매출을.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네. 좀 약간의 어제 제가 그래서 솔직히 이제 페이스북은 좀 팔면 어떨까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 다음에 저한테 엄청난 메일이 왔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아, 페이스북 같이 이런 훌륭한 기업을 매도하라는 사인을 보내는 게 맞냐 했는데 네. 제가 여러분들 매도하라는 건 뭐냐면 예, 목표 주가가 내려갈 것 같다 말씀드린 거죠. 근데 네. 그건 저한테 또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만의 이제 노하우니까. 네. 근데 실제 이제 목표 주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 애플에 대한 개인정보 변경이나 매출 감소는 이렇게 작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일단은 조금 더 약간 좀 과도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고 또 희망적으로 얘기한 게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의 매출이 감소한다 그러면 원래 좀 잘라주는 게 맞다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거나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개인정보 강화 때문에 어려움이 처했다는 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규제가 이미 기본적으로 있고 또 내부 고발자 사건이 있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에다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보다 애들이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네. 이겁니다. 페이스북 문제는 애플이 아닌 애들이다. 한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미디어북스 버즈라고 하는 잡지에 가면 페이스 10대 가입자가요. 2019년도에 13%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네. 2년 동안에 거의 절반까지 감소한다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처럼 부모님이 들어오면 나가는 거예요. 아우. 같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하는 거 보여주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이 10대 가입자가 떨어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지난번에 있던 프랜시스 하우겐 이분이 내부 고발자 아닙니까? 이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10대들 정신건강을 해야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페이스북 경영진이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또 한 가지 10대들 외면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컨퍼런스콘에서 가장 많이 화려한 부분이 10대들 어떻게 하면 늘릴까 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네. 제가 제 개인 방송 하나라고 10대 네. 후반 19살에서 24살 되는 분들한테 네. 이 뭐에 관심이 있냐 주제를 자주 봤거든요. 네. 근데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10대들한테 더 이상 페이스북은 이 저희 땐 신선했는데 새롭고 신선한 SNS였는데 이젠 아빠들 사용하는 그렇소, 저희가 보기엔 벤즈라 그러죠 밴드 뭐 밴드 그렇죠. 같은 무슨 낚시 동아리 있고 뭐 그런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 슈카님이 솔직하게 예, 예. 페이스북 하십니까? 아, 저는 하진 않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 저는 SNS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군요. 예, 예. 그럼 이제 이것만 다 안 하는 거죠? 다 안 합니다. 다 안 하는데 예, 예. 제가 느끼는 페이스북의 약간의 그 뭔가 조금 뭐랄까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뭔가 조금 자신의 어떤 이렇게 솔직한 그게 좋든 나쁘든 뭔가 얘기하기 거꾸럽던 좋든 간에 뭔가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잘한 거 칭찬 네. 받을 만한 거 뭐 상 받은 거 그다음에 네. 뭐 특히 연봉이 올라갔다는 거 승진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축하하는 메시지가 많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소외된 분들이 들어오기 상당히 어려운 공간이 아닌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네. 아예 안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냥 안 들어가고 우리 뭐 솔직한 얘기로 저는 꼰대 아닙니까 나이로 치게 되면 저는 아닌 아니 우리 기라고 안 그랬습니다. 예. 보니스로 아니고 싶은데 예, 인정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죠. 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에서 안 들어가는데 어쨌거나 점점 젊은 분들은 눈에 안 보인다 제가 보기에도 네. 근데 이제 그걸 모습을 보면서 마코 주커버거 역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느냐를 상당히 많이 얘기했는데 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말이죠 모건 스탠리가 400에서 365로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JP모건 체이스가 450에서 390까지 내렸고요. 골드만삭스는 10달러 내렸는데 어쨌거나 다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죠. 한 가지 올라간 게 있는데 BOA만 올렸거든요. 385에서 400까지 올렸는데 이거는 순위가 낮춘 겁니다. 이게 왜 올렸냐면 메타버스 기본 새로운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네.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순위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순위 꺾이는 거에 일조한 게 애플에 대한 부분들 또 10대가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주가가 좀 이렇게 작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고요. 그래서 네. 어제 제가 이제 좀 매도하는 게 어떻겠나 말씀드렸는데 어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 오늘까지 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페이스북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건 좋겠지만 한번 잘라주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페이스북이 워낙 많이 보유하고 계시니까 각자 판단하시죠.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앱 자체가. 저는 한 3년 전에 아들이 나갔어요. 페이스북에서. 제가 딱 들어오니까 좀 아드님하고 좀 사이 좀 어떻게 그러니까 사이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뭔가 예. 보여주기 싫은 것 같아요. 저한테 아. 무슨 자기의 모습, 자기의 어떤 뭐 그런 애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모습, 예. 그다음에 자기의 이야기 보여주기 싫어서 안 한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안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게 미국의 약간의 예. 그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예. 솔직한 얘기로 아침에 제가 시간 있으면 말씀을 드렸을 텐데 가장 저는 아주 재미있게 본 기사가 바로 이 기사였거든요. 예. 타겟 CEO인 브라이언 코넬이 이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우리는 연말 쇼핑 시즌을 준비하겠다 언급했습니다. 근데 실제 네. 이 기업들이 정말 잘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들 기업이 정말 될까? 이런 소매점들이. 근데 실제 소매점이 S&P 500 실적 때 마지막에 발표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세 가지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 그 마지막 실적을 발표할 때도 잘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오니까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2부에서 미국 쇼핑 시즌 한번 예상해봤는데 미국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좀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은 분위기가 예, 예. 모락모락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온 이 분의 얘기는 따로 떼갖고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만을 얘기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재고를 이미 충분하게 쌓아놨다. 우린 이미 충분하게 쌓아놨다. 대비했다. 예, 얘기했고요. 네. 자체 화물선 임대에서 열심히 퍼나르고 있다. 네. 걱정할 거 없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선박 문제,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3만 명을 채용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은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타겟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월마트까지 올라갔고 코스코는 사상 최고치로 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예. 이 세 개 소매점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공통적으로 이 세 개 그 소매점이 재고를 충분히 쌓아놨고 선박 자체를 보유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을 더 채용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들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코스코는요 8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요. 이 와중에 이게 무슨 빅테크입니까? 소비주의 거의 뭐 대표주자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갱신율이 90% 이상입니다. 야. 매년 돈을 낸다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코스코가 왜 월등한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저도 매년 갱신하고 있지만 왠지 모르겠습니다. 이용하십니까? 네. 예, 예. 저... 그럼 매년 회원으로 하시는 겁니까? 몇 번 가진 않는데 아니 또 회원을 또 탈퇴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희한하게. 왜 하시는 거죠? 그게 굉장히 힘들고 막 몇 번 가진 않는데 희한하더라고요. 저는요 예. 갔다 오면 이런 데가 다 찍혀 있어요. 무거운 카트에 큰 카트에 막 아니 그렇지 얼마나 사시길래 찍히십니까? 제가 이제 몸이 뚱뚱해요. 한데 예. 주차난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카드 검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왜 검사하는 앞에서 카드 검사하죠. 예. 막 보여달라고 하고 예, 없으면 그다음에 돌아가면 이제 큰 카트에 치기도 하고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가는데 우리 와이프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코가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 그로스 마진을 보여줍니다.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뗀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소매점은 약 한 28% 정도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100원을 팔면 28원 남기는 건데 네. 이 코스코는 정확히 13원 남는다. 13원. 가격이 싸죠. 반, 예, 반. 예, 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이네요. 갔다 오신 분들은 느낀다는 거죠. 특히 주부님들 아시거든요. 물건 사놓고 보면 아, 왠지 싸구나. 네. 해서 아 그래서 창고 할인 매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낙 싸게 팔다 보니까 일단은 주부들이 좋아한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보통 그 한국인 이마트도 역시 약 25%가 그로스 마진입니다. 근데 그게 또 반 아니겠습니까? 이마트보다도 마진율이 네. 낮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싸게 팔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뭐가 남기냐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 슈카님 내셨던 월 회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출의 네. 비중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회비만 내고 거의 안 가는 이런 안 가는 분 되게 많습니다. 안 가고 예. 뭐 자랑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아, 예, 예.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 희한하게 잘 안 가는데 계속 경신하게 되더라고요. 경신할 때마다 아까운데 근데 이제 어쨌거나 10명 중에 9명이 하는 거니까 네, 이상한 네. 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 코스트코만이 갖고 있는 그 상품에 대한 약간의 그 한국에서 못 느끼는 그런 상품도 약간 이색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좀 고기도 크게 팔고 큰 고기, 예. 큰 케이크 예. 큰 피자, 큰 사람, 아니 큰 사람 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사람 좋아하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어쨌거나 코스트코는 갱신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당히 싸게 팔고 있는 소매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큰 표로 보여드렸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똑같이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 가는 것 두 개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올해만 78%가 올라가는 네, 그런 네,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어제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렸는데 예. 하여간 EPM도 어제 사상 최고 예. 찍으면서 올해 8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두 종목 다 본부장님 픽 종목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 말이겠죠. 엔비디아, EPM 이렇게 역시.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 도와드릴 게 뭐냐면 엔비디아는 워낙 좋은 게임이니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EPM은 저한테 질문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이 많이 오거든요. 네. EPM 어떻게 하면 좋겠냐. 스팸 될 때까지 갖고 있었냐. 그게 아닙니다. 네. EPM은 네. IT 컨설팅 기업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 형님을 얘기했죠. 큰 형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슈카님. 네네. 엑센추어. 엑센추어가 가면 계속 갑니다. 네. 엑센추어가 예. 똑같이 상 최고치거든요. 똑같은 형태로 가는 기업이고 똑같이 IT 컨설팅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엑센추어 가는 한은 EPM 따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IT 컨설팅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아마도 이번 시적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정말 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면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652달러 보여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엑센추어 심벌이 ACN일 겁니다. ACN. 예. 자 그리고 마이크론 어제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많은 분들이 왜 올라가는 거냐 했는데 제가 기사를 찾았더니 없더라고요. 근데 기사가 어제 한 분이 말씀하신 게 나왔는데 대만의 지진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장이 대만에서 3분의 1을 생산하거든요. 네. 그럼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면 디램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는 기대감이 와서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만약에 지진 때문에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 아마도 네. 뒤에 숨겨져 있는 다른 목표 주가 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했는데 뒤져봤더니 어제 니덤이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목표 주가 올렸는데 약간 좀 심하게 올렸습니다. 현재 68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 1년 안에 주가가 13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전망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이요? 마이크론 두 배. 예, 저게 저렇게 가면은 뭐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에도 뭐 비슷한 기업 있으니까 예, 뭐 비슷하게 두 배로 오르지 않을까. 뭐 좀 이제 반등해서 7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아닙니까? 7만으로는 저희 단위 배가 고픕니다. 예, 아, 그래서 저희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아 그래서 만약 근데 이게 간다고 그러면 같이 연관돼 있으니까 가는데 예. 제가 이제 기사를 갖고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마이크론의 생산 능력이 10년 동안 약 1.2% 올라갈 것 같다. 네. 생산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5G AI 등에 힘입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했는데 네. 이렇게 본다고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네. 그렇지만 실제 이런 것들이 반응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네.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고점 대비 약 29%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니덤에 대한 의견을 좀 믿으신 분들은 일단 주식을 사도 괜찮을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일부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겠고요. 다수의 IB들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게 보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서. 예. 저는 이제 세모. 지금 세모입니까? 예. 왜냐면 제가 마이크론 예. 아까 같이 연동이 돼 있었고 예, 예. 잘못 얘기하면 제가 욕먹을 것 같아요. X 하시려다가 저 때문에 세모해 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딱딱 얘기해 종목 사자 예. 말자 하는데 만약 한국하고 연결돼 있으면 예. 세게 못 내기. 아 모르겠다. 근데 혼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종목을 보는 눈이 있는데 하여간 마이크론은 아직까지는 네네. 따로 욕만 본다고 그러면 네. 아직까지는 주가 상승이 조금 멀리 있는 것 같다 네. 말씀드리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욘드미트는 뭐 제가 디스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고기인가 이게 무슨 화학물질인가 네, 보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안 맞았다 했더니 예. 역시 중립에서 시장주 하이니까 매도 의견을 보시면 좋습니다. 네. 무려 123에서 75달러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내렸죠. 지금보다 22% 내려가야 되는 건데 지금 많이 빠졌죠. 근데 세 번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밈이 출몰할 때 올라간 거거든요. 같이 네. 밈의 대열에 껴갖고 솔직한 얘기를 밈은 잠깐 올라가는 겁니다. 주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다. 이미 다 드실 분 드시고 있고 더 이상 안 드시는 것 같다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맥도날드와 제휴가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버거킹도 네. 마찬가지고 제가 봤더니 맥도날드에서 먹을 수가 있는데 그냥 고기 드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예, 먹어봤더니 뭐 맛도 이건 그저 그렇고 별로 이거 왜 굳이 내가 먹어야 되지라는 네. 생각. 그러다 보니까 맥도날드가 점점 진열 뒤로 미루는 게 아닌가. 앞에 내놔야 되는데 뭔가 이제 맛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뒤로 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아마 예. 내년도가 되면 좀 뒤로 다 아주 뒤로 가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맥도날드 가서 인스턴트 식품 드시는 분이라면
굳이 뭐 굳이 비건 음식을 뭐 콜라 드시고 뭐 예, 거기서 콜라 먹고 뭐 맥도날드는 아니, 그렇습니다. 아니 20년 동안 썩지 않는 그걸 드시는데 굳이 가서 왜 그 식물성 고기를 드시겠습니까? 예. 그때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루지 않았 아, 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패티가 20년 동안 썩지 않는다 이렇게. 아, 저는 그런 흥미 위주의 유튜브는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그게 20년 동안 안 썩습니까? 보셨잖아요, 그 화면을. 근데 예. 진짜 안 썩더라고요. 예. 왜 안 썩었는데 의아했는데 말르기만 하고 썩지 않았고 예. 이게 뭐가 들어있나 싶어서 하여간 하여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코인베이스가 오랜만에 매수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왜 올라왔는지? 아, 일단은 뭐 예, 비트코인이 올라오다 비트코인 보니까 비트코인 대단합니다. $415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현재보다 약 28%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보여집니다.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냥 올라간 게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변동 심한 매매를 많이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보였고요. 또 한 가지는 암호화폐를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날 사라. 내가 좀 간접 투자 아니냐 하면서 자기 스스로 좀 칭찬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비트코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죄송합니다. 큰 형님한테 예, 예. 역으로 큰 형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예. 형님 뭐 난 비트코인 말고 형님이 코인베이스 사보시라고 아. 사시겠습니까, 그 형님이? 그냥 비트코인.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슈카님한테 계속 좀 사봐라, 사봐라 하신. 아, 비트코인이요? 예. 지금 저는 지금도 뭐 하나 정도 사봐라고 하시는데 예. 코인베이스는 예 알겠습니다. 정이 안 가시죠? 아, 예, 예. 근데 직접 사지 않을까? 예, 3번은 이제 암호화폐 산업이 발달하면서 예. 사업 확장 가능하다 얘기했는데 솔직한 얘기 저는 이거 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점 대비 24%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논리를 친다 그러면 지금 사상 최고치 와 있는 비트코인을 본다 그러면 물론 좀 내려왔지만 주가 이렇게 빠지면 되겠습니까? 네. 연동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간접 투자가 되겠습니까? 추적을 못하는데. 이건 달리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조금 영향을 받겠죠. 근데 똑같이 간다는 건 상당히 조금 제가 보기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뭐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암호화폐에 대한 간접 투자로 코인베이스 산다? 그건 좀 약간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우리 저희 슈카님의 전 동의합니다. 네. 이건 뭐 가볍게 좀 보시면 비트코인 말고 뭐 다른 암호화폐가 또 등장을 해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커지면은 코인베이스 뭐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런 뜻인 것 같긴 한데. 예. 이건 뭐 그냥 예, 예. 짧게 보시고 지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본부장님 예. 종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했습니까? 네, 오늘도 그럼, 예. 녹색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6일 57번째 사상 예, 최고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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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날 장 출발 상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이 0.34% 플러스고요. 다우가 0.24% 플러스, 나스닥이 0.54% 플러스로 나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대 수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아, 바로 좀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끈합니다. 네. 맵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 뭡니까? 엔비디아가 또 3.68%가 올라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는 또 주가를 보였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지금 빅테크 쪽으로 좀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잠깐 나고 실적이 발표가 돼 있습니다. 무난한 실적을 발표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도 역시 무난하게 실적 발표하지 않을까. 일단 약간 애플에서 물론 애플 영향이 있지만 구글도 안드로이드라는 자체 갖고 있다 보니까 잘 버티는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도 어제 하락했지만 오늘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다만 페이스북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아마 다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대부분 다 플러스가 나올 거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젯밤에도 계속 봤지만 이건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매출이 네. 감소할 수 없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떨어지는 게 맞다. 물론 이제 다음 날 반등한 반등해도 일단 오늘은 빠지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테슬라가 웬일입니까?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예, 예, 오늘도 2% 예, 올라가는 정말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PS 오늘 실적이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또 상당히 의아한 게 뭐냐면 테크가 올라가는데 금융주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다시 한번 사단 치고치를 또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네.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 다 좋네요. 다 좋은 우주 쪽 빼고 다 좋네요. 여기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예. 방산주 이쪽으로만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예. 보였는데 아마도 실적 관련 기업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 간단한 기사만 빠르게 혹시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예예. 예. 네.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중요한 기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테슬라 2% 네. 예 대단합니다. 네. 기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장 전에 나오는 기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기사가 숨겨진 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켓 인사이더랑 친 다음에 마켓 인사이더에 들어가시면
기사가 나오거든요. 네. 네. 보시면 이제 찾기 어려울 때, 예, 찾기 어려울 때 뭐 하는 보시면 딱 나오죠. 예. 딱 이제 장 시작 전에 크게 움직인 종목이다. 네. 네. 제가 영어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귀가 예, 예. 뭐할 것 같아서 요 누름 나옵니다. 폴라리스. 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아까 말씀드린 좀 올라간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올라간다고 했죠. 시간에서 올라간다고 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좋은 시점이 아닙니다. 내려가는 게 맞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역시 애플에 대한 우려가 나와주고 있고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애들이 안 본다라는 것도 상당히 네. 우려가 커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애들이 안 보는 건 조금 크네요. 예. 애들이 안 보는 게 정말 크죠. 왜냐하면 네. 애들이 곧 소비의 지표입니다. 미국은. 네. 걔들이 뭘 산다고 그러면 그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안 보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우려가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맞다고 좀 보이겠고요.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1조 달러를 달성하고 있는데 세상에 11일 동안에 10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아. 좀 반칙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 예, 머스크 형 재산이 오늘자로 330조라고 2,500억 달러. 예, 예. 300조를 넘어서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저 밑에 있는 네, 제프 베이조스의 50% 이상. 예, 그래서 이제 부자다. 많은 분들이 열광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시간에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바로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이지 예. 않습니까? 이런 거를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UPS 실적이 너무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EPS도 예상치 상회했고요. 매출도 예상치 상회했고 전망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이커머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네.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주문 물건 시켜갖고 배달이 많아진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요. 혹시 코닝 아십니까? 코닝? 예전에 그 코닝 그릇, 아닙니까? 예, 우리, 그릇. 아, 깨지 예, 예. 않는 그릇. 예, 예. 이거 도자기. 예, 예, 예. 이런 거 요즘에 잘 안 봅니다. 그냥 그릇 뭐 깨지는 거 막 그런 거 물론 세라믹이라고 해서 다른 쪽에 쓰이는 건 예. 하겠지만 별로 이거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거든요. 실적이 못 나와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하는 내용이니까요.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코닝 그러면 예전에 저희 뭐 결혼 많이 하고 할 때는 무조건 샀잖아요. 코닝 막 세트로 예, 구매하셨다는 세트로 50개, 50피스, 그렇죠. 70피스 이런 거 예, 샀는데 예, 그렇죠. 요즘에 그런 거 안 보고요. 네, 대가족이 아니니까. 요즘에는 그냥 그 어떤 튼튼한 거보다는 자기 디자인에 예. 선호하는 거 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스브로. 지난번에 이제 그 제가 마텔 바비 인형을 말씀드렸는데 네네. 밖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네. 갖고 노는 겁니다, 집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바비 정우 교수님도 좀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네, 바비 교수님 네. 해스브로 보러 미국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오시면 제가 오실 때 하나 사달라고 부탁하려고 합니다. 아, 예. 보시면 되고 또 해스브로는 장난감 똑같은 기업인데 이거 똑같이 집에서 갖고 놀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바비 인형은 약간 어린아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라고 그러면 해스브로는 막 어른도 갖고 노는 장난감 막 총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워즈가 장난감 있어서 많이 갖고 논다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베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예,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공무정리가 함께했습니다. 혼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한국 시장도 좋았는데요. 미국 시장은 같이 보셨다시피 힘차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 56번째 사상 최고치 57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스닥 오늘 0.5% 플러스로 시작되고 있는데 내일도 우리 한국 시장도 같이 좋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1부에서는 이제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과 미국 시장 특히 개별 기업들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2부에서 우리 김석환 연구위원님이 제 미국 소비 시즌이 다가왔죠.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미국인들이 뭐 거의 뭐 사상 최대급의 소비를 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다. 뭐 미리 재고도 많이 쌓아놨고 돈도 많고 미국인들의 소비 지갑이 열리는 것 같다. 특히 외식 시장이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면서 외식 으로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 우리나라보다 먼저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덕분에 고기값도 많이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투자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3부에서는 이제 미국 주식입니다. 장호석 공부장님과 개별 기업들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아, 뭐 테슬라도 대단하고 지금 뭐 엔비디아도 대단하고 우리 장호석 공부장님 픽인 EPM도 되게 강하게 가고 있고요. 다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조금 젊은 분들이 어린 애들 이 과연 페이스북을 과거 우리들처럼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조금 밀리고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미국 시장도 강하고 한국 시장도 강하고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더 좋은 내용으로 내일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